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 영상을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리셋 후에는 120N캔은 너프당할 거예요. 요즘 데미지 속성은 예를 들어서 무례한 아니면 관란 그런 속성으로 PVP에서 투탭이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수호자들이 이런 핸캔은 계속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몇 수호자들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요? 뭐 여러분 한번 자신의 금고에 이런 핸캔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크리미널 단검이라는 말씀입니다. 크리미널 단검은 옛날에 사실상 탄창으로 드랍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투력 당하지 않아요. 전투력 제한이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 핸캔은 파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금고에 여전히 이 핸캔은 사실상 탄창으로 있다면 그거 한번 써보세요. 오늘 리셋 후에는 왜냐면 사실상 탄창으로 있는 120핸캔은 여전히 두 방이 가능할 거예요. 재장전 한 다음에 말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핸캔 여전히 있는데 그냥 갈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쉽습니다. 근데 이 핸캔은 아마 메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사실상 탄창이 있는 그림의 단검이 여전히 있다면 뭐 축하드립니다. 운이 있었어요. 그것만 오늘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좋은 하루가 되시고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